네, 500회 기어타임즈가 500회를 맞이해서 얼마 전에 이제 클럽하에서 500회 이제 공연했습니다. 오프라인 공연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100명이 훌쩍 넘는, 진짜 많이 오셨습니다. 네, 거의 뭐 저희 스태프까지 다 더하면 거의 15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그 조그만 클럽에서 네, 지지고볶고 아주 3시간 동안 재밌게도 놀았네요. 재밌었는데요. 네, 잼 베테랑 사람들 다 얼굴 다 봐뒀어. 그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앞사람이 잘 치면 아난 아니구나 하고 내려가고 좀 그래야지. 기타를 갖고 왔다고 무조건 올라오면 어떻게 부적승자. 근데 정말 장관이었던 게 대기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도대체 어떤 공연장에서도 기타 치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손을 풀면서 수십 명이 줄서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정말 무슨 대국민 기타 오디션 프로그램의 예선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대기실에서 바라보는 무대 뒤편의 풍경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제 미리 뭐 투표 뭐 추첨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뭐 영상 예선을 통해서 최대한 10명 안짝으로, 그렇죠. 이번에 5명 이상. 저희가 사실 기타 배틀 하면서 기타 뭐 배틀 기다리시고 연주하신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 다 반주해주고 스타일 맞춰서 연주해주신, 갑자기 메인 밴드였는데 오브리 밴드가 됐죠. 김병호 밴드 여러 세션 여러분들과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연주를 지켜보신 김병호 선생님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기타를 잘 치는데 제가 이렇게 등수에서 제외한 분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타가 너무 좋은 걸 들고 오시면. 그렇죠. 기타 네. 좋은 거 있는데 그것도 선물까지 갖고 가시면 좀 아, 형평성에 어긋날 그렇군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좋은 기타를 가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된다는 거. 거. 이것도 여러분들, 손을 300만 원짜리로 만든 다음에 맨 100만 원짜리 번째 저 기타를 들고 취해져. 오셔서 연주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또확 점수가 시너지 올라오는데, 효과가 생기죠. 네, 300만 원짜리 손을 가지고 500만 원짜리 기타를 들고 온다. 그럼 이제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정말 로만티카 아주 멋진 공연을 해주셨고요. 로만티카 그다음에 제가 하고, 러버더키, 네, 그다음에 러버더키하고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기어타임스의 여러 뮤지션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반전적인 공연은 아마 이런 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막, 아, 이누가 나왔으니까 파비언 더 선을 칠 거다. 근데 이누 씨는 그 어쿠스틱으로 이제 승부를 보셨는데 공연의 반전도 있고 그 저는 이누 씨 공연을 좀몇번 봤는데 요번처럼 압축되고 함축되고 예쁘고 관중 호응 좋은 거는 처음 봤습니다. 아, 네, 이누 씨가 감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밤새도록 이렇게 쫙쫙 갖고 오시나 봐요. 아, 기가 막혀. 네, 그래서 저는 뭐 공연자가 앉아 있고 그리고 관객들이 기타를 한 대씩 메고 그걸 좀 그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개선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어쿠스틱 공연은 처음이었고요. 네, 정말 던전을 뚫고 나와서 레벨업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그 그냥 에이씨 바닥에 한 명이라도 앉으면 다 앉았을 텐데. 네, 그래서 에이, 다음번엔 정말 저희가 좀 큰데 좌석도 좀 준비를 하고 해야 그래야 될될것것 같아요. 같아요. 어쨌든 500회 공연 이렇게 같이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음 공연은 사실 언제 하죠? 다음 공연은 1000회 기념 공연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번 공연이 잘 됐고 여러분들 호응도 좋고 재밌었던 관계로 뭐 연말에 한 번씩 정기 공연식으로 연에 한번 하는 그것도 거를 괜찮네. 마련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괜찮네. 않을 것 나쁘지 같아요. 않게. 어차피 그거 500회 한 번씩 돌아가나 365회 한 한 번씩 돌아가나 돌아가나 뭐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면 아예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저 짜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하겠고요. 그리고 사은품 받아가신 여러분들, 아, 좀 팔지 마세요. 버즈비 버즈비 500 그거 이렇게 또 검색어 연관에 나오는 게 버즈비 500회에서 받은 SKB 백 팝니다. 뭐뭐 이런 이런, 거네 나오면 뭐 송지아 씨 사인이 들어가 있는 기타 팝니다. 그러려고 사인 받았냐 이 사람들아? 그거 기분 좋게 선물로 줬는데 우리가 뭐 1년 동안 판매 금지 시리얼 적어놓고 이렇게 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서로에 그렇습니다. 대한 어떤 상도덕과 예절을 지켜가면서 사은품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게 발견되면 사은품 안 드립니다. 사은품 안 드리죠? 네. 사은품을 하나씩 갖고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뭐야, 돈 벌어가는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는 투기 저희가 생활이죠. 굳이 그걸 드릴 필요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투기 생활도 투데이스 기호구나.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받아가시는 사은품들도 잘 활용하셨으면 투기가 투데이스 좋겠고요. 기호 맞죠. 우리가 기타 모르죠.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일부 동영상이 올라가는데요. 밑에다 댓글을 쫙 달아주시면 또 거기서 추첨을 해서 10분께 10분, 왕뚜껑 선착순 10분. 왕뚜껑 쏘겠습니다. 네, 선착순 10분께. 선착순인데 1등 이런 건안 줘야 됩니다. 예. 나 일빠 뭐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말고 그런 거안 축하 주는 거 댓글. 네, 쫙뭐 주시면 또 왕뚜껑 네, 그렇게 사나이에 나면 왕뚜껑 네, 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500회
이렇게 무사히 끝난 정말 다행이고요. 예, 일단 네. 동영상 감사해 주시죠. 기타를 들고 온 아가씨한테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 멋있다 박수! 네 김병호 선생님의 개인 방송 버즈비TV는 계속됩니다. 막치고 막치고! 지금 홍대의 최홍만이라고 불리는 김현 PD가 지금 옆에 서 있는데요. 실제 키는 몇 cm일까요? 정답! 정답! 184 184 183 3! 정답! 6종 세트 자기가 제일 먼 데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디? 창원? 제주도? 안녕하십니까 홍대 최홍만 김현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마스 나가는 팬분도 후랑 세트만 간단히 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왕동부와의 펌피디님의 공연이 끝나고 말을 버즈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네, 우리 강민우 씨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또 퀴즈를,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버즈비 TV에서 진행 중인 악세서리 전문 방송의 이름은? 저요! 펀치야! 선비가 있네! 선비가 있네! 아, 진짜 보고 있었어요. 여자가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내 맘이지.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 버즈비. 지하에 왜 5분이면? 5kg 62 43kg 정도 62가 62 62 뭐 죽은 거야 성대 죽일 셈이야 내 몸무게는? 18 어. 아니야 이거 맘대로야 내 맘대로 18 진짜 편파적인 방송이라니까요. 방송할 때도 원래 이러잖아.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선물 조정식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씨 오늘 선물 조정. 담백하게 하시면 사랑은 무고와 하늘을 달리다를 쭉 이어붙여서 오랜만에
어떻게 잘 지냈니? 어머 그래 오랜만이야. 이렇게 벌써 웬일이니? 석규 너 나와 함께 용궁에 놀러 가지 않겠어? 용궁? 너 요새 잘 나가는구나. 그래 사실 그동안 미안한 것도 있었고 말이야. 사죄도 할 겸 데이트 신청한 거야. 데이트? 근데 나 수영을 못하는걸? 무슨 소리야? 이 탄탄한 등껍질만 믿으라고. 아주 그냥 내가 퍼스트 클래스로 나 그냥 용궁까지 그냥 안락하게 한 방에 쏠 거야. 꽉 잡아. 이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됐죠. 첫길에 눈물을 삼키고 용암님 채가는 육지에 있으니 돌아가 다시 다짐하겠습니다. 거부가 내가 용궁에서 거짓말한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너랑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뿐이야. 내 간 필요하다고 했지? 뭐니까 주는 거다. 야 토끼야 너 뭐 하는 거야?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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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은 사랑 이제 남녀 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지만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잊혀지겠지. 이제 잊혀진 이 이내였습니다.